네.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담요생활 야수입니다. 오늘은 통밀빵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일전에 도전했던 통밀빵 110g이었거든요. 이번에는 100g 정도 되는데요. 오로지 통밀빵만 먹었더니 혈당이 올라가는 걸 잡아줄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높게 올라갔었죠. 그래서 이번에는 혈당을 좀 잡으면서 통밀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뭐랄까요? 가벼운 아침 식사를 대신할 메뉴인 거거든요. 좀 약간 적긴 하죠. 약간 좀 모자란 감이 있는데, 그래도 뭐 야채도 있고 빵도 있고 계란도 있고 베이컨만 있으면 뭐 어찌됐든 궁합은 다 있는 거 아닌가요? 계란을 후라이로 하려다가 기름이 조금이라도 적은 방법을 찾다 보니 계란을 삶았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오이를 먹었으니까 소화가 빨리 되는 거를 막아주겠죠. 단백질 먼저 먹을까요? 확실하게. 이제 대망의 통밀빵을 먹어보겠습니다. 발사믹 식초 그리고 올리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지난번보다는 어찌됐든 한 조각은 세 조각이지만 그람수는 10g이 더 적거든요. 그런 상태이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올리브오일을 많이 적셔 먹어야지 소화가 좀 천천히 되면서 그렇겠죠? 갑자기 식초 향이 확 올라오면서 입맛이 되게 고급이거나 그렇진 않거든요. 식초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발사믹 식초 이런 거를 뭐 제가 좋아할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 이렇게 먹으니까 꽤 맛있네요. 샐러드에 발사믹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. 이렇게 빵 찍어 먹는 거. 맛있네, 이거. 빵을 이런 식으로 먹은 게왜 처음 같죠?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냥 통밀빵만 먹을 때보다 배도 훨씬 든든해지는 것 같고 벌써 그빵 맛도 이게 훨씬 더 좋은데요? 이렇게 먹었는데 혈당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진짜 아침 대용으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저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은데요. 저는 아침에 현장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 편이니까요. 근데 일요일 아침이거나 그럴 때 괜찮을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게 뭐그 옛날 예전 요리 프로에서 TV 요리 프로에서 나오던 그 집에서 안 쓰던 먹다 남은 랍스터 한 조각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런 거 아니고
정말 오이, 계란, 빵 이 정도는 그냥 집에 있을 만한 재료들이잖아요. 추가적으로는 발사믹 식초랑 올리브오일인데 어느 집 가도 그 올리브오일은 있는 모양이에요. 근데 계란 후라이 할 때 밑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식용유 대용으로 쓰는 올리브오일하고 이렇게 빵에 찍어 먹는 올리브오일은 다른 거 맞죠? 다르겠죠? 다른 거. 아마 다를 거예요. 다르겠지. 설마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먹어봤으니까 혈당의 변화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